주머니에서 뭐가 나왔고요? 007 가방을 또 열어봅니다. 자, 007 가방에서 또 무엇을 또 보여드릴까요? 자, 빨간 스카프하고 마우라하고 비둘기가 나왔어요. 박수만 주세요. 오, 기가 막힙니다. 비둘기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지? 아,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언제 마술을 부리실지 모릅니다. 눈을 잘 뜨고 보세요. 두 마리가 됐어요. 한 마리가 비둘기가 두 마리가 됐습니다. 자, 비둘기를 갖다가 또 상자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둘기 두 마리가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또 비둘기를 또 있나 잘 있나 잘 없나 또 확인을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두 마리 들어가 있죠? 자, 비둘기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토끼가 나왔어요. 토끼. 박수 한번 주세요. 기가 막히십니다. 예, 비둘기가 토끼를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틈실하네, 그놈. 자, 또 흰 끈이 나왔습니다. 흰 끈을 또 가지고 또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흰 끈을, 예, 가위를 자르네요. 예, 흰 끈을 가위를 잘라요. 자, 잘 보세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흰 끈을 잘라서 다시 매듭을 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흰 끈을 잘라서 매듭을 졌어요. 자, 흰 끈을 잘라서 매듭을 졌는데 후 하고 불었더니 끈이 다시 이어졌어요. 자, 박수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까지 나갔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마술사. 자, 끈을 또 자릅니다. 아깝게 왜 잘라요? 예, 마술사님. 흰 끈을 또 잘랐어요. 예, 잘랐어요. 자, 흰 끈을 잘랐는데 다시 후, 야,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십니다.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기적소리 마술사, 네, 홍수복 씨의 풍선을 지금 불고 있네요. 빨간 색깔로 그걸로 뭘 하시려고 그러나요? 자, 빨간 풍선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홍수복 마술사님이십니다. 자, 터지겠는데요? 예, 풍선이 터지겠어요. 자, 풍선을 탁탁탁 치십니다. 자, 풍선을 탁탁탁 치시고, 예, 기적소리, 예, 우리 홍수복 마술사님이십니다. 또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빨강 파라, 비둘기가 나왔어요. 풍선 속에서. 자, 박수 주세요. 풍선 속에서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힙니다. 자, 풍선 속에서 비둘기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상자 안에 비둘기를 넣네요. 예, 상자 안에 비둘기를 넣습니다. 자, 흔들고 예, 흔드십니다. 어지러워라. 비둘기가 어지럽겠어요. 자, 비둘기가 손수건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자, 이런 맛을 어디가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아닐까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흰 천을 화장지네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꺼내서 찢습니다. 예, 두루마리 화장지를 꺼내서 지금 찢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무엇을 또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화장지를 찢어서 똘똘똘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걸 드시면 어떡해요?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화장지가. 기가 막혀. 화장지 찢어서 화장지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안 드셨군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우리 마술사님 대단히 현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 손에 비둘기가 또 나왔어요. 도대체 비둘기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눈뜨고 잘 봐야 되겠네요. 아니, 거기 있던 비둘기가 언제 날라왔지?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예, 기적소리 마술사, 예, 감사합니다. 예, 홍수범님께서 이번에는 풍선에다가 에어를 넣습니다. 풍선에다가 공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시려나 또
긴장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터지겠어요, 마술사님. 터져요. 터지겠어요, 마술사님. 에어를 지금 잔뜩 집어넣었어요, 에어를. 자, 그리고 또 묵습니다. 그리고 묵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풍선으로 무엇을 하실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선을 두시거나 튀겨요, 마술사님. 먹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먹으면 어떡해. 그거 드시지 마세요. 풍선이에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 드시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그 드시면 어떡해요, 마술사님. 그만 드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만 드세요. 풍선이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큰 풍선이 입으로 다 들어가십니다.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 되겠어요. 자, 앰뷸런스 빨리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어디 가셨어요? 뱃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큰 풍선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기적스리 우리 마술사 홍수건님께서 또 노트를 꺼내시네요. 아주 오래된 노트인데요. 예, 무슨 책자, 그림책이 나오네요. 그림책. 예, 노트에서 그림책이 나옵니다. 자, 그림책. 종이로 만든 학이 나왔습니다. 품에서. 자, 종이로 만든 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노트 속에 끼워 넣습니다. 지금 노트 속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잘 보세요. 자, 비둘기가 또 나왔습니다. 비둘기가 또 나왔어요. 아까 그 종이학이, 예, 비둘기로 또 변했, 기가 막히네, 진짜.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예, 마술사십니다. 자, 또 비둘기 두 마리가 또 상자 안에 있는데, 예, 또 천으로 가렸습니다. 잘 보세요. 비둘기 두 마리가 상자 안에 있는데, 자, 천으로 지금 가렸습니다. 그 안에서 또 무엇을 하실까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또 마술을 또 보여드릴까요? 자, 흔들어요. 비둘기가 어지럽겠는데. 자, 또 흔들고 있습니다. 자, 와! 그 속에 들어있는 상자에 상자와 비둘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야, 그 속에 들어있는, 예, 상자에 들어있는 비둘기 두 마리가 다 상자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맥주예요? 맥주를 드시면 안 되죠. 예, 맥주를 또 따라오셨네요. 자, 생맥주인가봐요. 자, 생맥주를 또 한 잔 갖고 오셨네요, 우리 또. 예, 홍수범 마술사님께서 신문지를 꺼냈어요. 신문지를 꺼내서 지금 착착 접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마술사님께서 신문지를 꺼내서 나팔관처럼 만드시고 계시네요. 자, 나팔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신문지를 꺼내서 지금 나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홍수범 우리 마술사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기적소리 마술사, 우리 홍수범 마술사님께서, 신문지를 지금, 밑에를 막았어요. 맥주가 새나오지 않게 지금 막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종이, 신문지 안에다가 지금, 맥주 한 통을 붓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 좀 나 좀 주지. 자,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다 넣었네요. 자, 맥주를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문지 안에다가 맥주를 다 부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맥주가 다 어디로 갔지? 아깝게 나를 주지. 우리 마술사님. 자, 우리.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적소리 마술사 홍수범님께서 아주 멋진, 네, 마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상자일까요? 네, 조그만 상자 같은데, 네, 조그만 상자에 나이타까지 갖고 오셨네요. 나이타. 네, 상자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시죠? 자, 상자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뭘 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들어 올리네요. 보자기 하나 가지고 그냥 들어 올리시네요. 자, 박수.
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상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자기로 네, 들어 올리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짜. 아, 구경하기 힘드시죠? 네, 이런 구경 못하십니다, 진짜. 자, 그리고 상자에다가 불을 붙이면 큰일 나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자, 불을 붙여서 지금 날려보냈는데 아니 안 보이네요. 희한하다. 자, 야, 고맙습니다. 네, 불장난 하면 안 돼요, 마실사님. 불장난, 꺼졌어. 야, 박수 주세요. 이럴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예, 이럴 때마다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적소리 마술사 오수경님의 또 마술을 구해줄 불장난 하면 오죽 싸요. 자, 불을 또, 뚜껑을 또 닫았어요. 또 무엇이 나올까요? 오늘 사탕이 나왔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사탕 주워가세요. 사탕 가져가세요. 사탕. 네, 사탕. 아, 맛있는 달콤한 사탕이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 기적소리 마술사, 네, 홍수범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